오늘은 일단은 지저의 그 위치에 뿌리가 있는데 지상에 제가 사당 안 밝혀놓은 곳들로 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는 데는 아마 이거 사당 챌린지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 뭐 일단 가보면 알겠지? 어? 아니네? 챌린지도 아닌데 안 하는 거였어? 어? 마땅히 팰 만한 게 없잖아. 뭐야, 얘 블랙이잖아, 심지어. 아이, 참네. 아니, 이쪽에 사당이 있는데 왜안간 거였지? 대체? 아! 여기 예전에 시작의 대지 돌때이 근처 아래쪽? 아래쪽에 사당 있다고 뜨는데 내가 못 찾은 거기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가? 응? 아, 여기 굴이 있네. 이거 정문 입구 아니고 굴 맞겠죠? 위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골돌이 고! 아이. 참, 사람 미치게 하는데 뭐 있어. 고! 아. 누나. 누나, 어딨어? 나좀 일로 와보지. 정작 필요할 땐 도움이 안 되는 우리 누나. 아, 돌들아, 가만히 좀 있어. 아니, 잠시만. 돌더라. 이거 여기 뭐 옷이라도 있나? 뭐 이렇게까지 안쪽에다 박아놨어. 아,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이면 또 퍼즐 없겠네, 사당. 아이. 아이, 돌돌아. 튀어나와. 아, 참, 돌겠다. 아니네.
천지의 원. 퍼즐이 있는 사당이었네? 개꿀.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죠? 뭘 하라는 거지?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퍼즐은 이 구슬이 맞는 위치가 어딘지 보여주는 그런 게 있을 텐데, 답안지가? 뭘 보고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어라? 이게 뭐지? 대체? 저건가 보다. 저거밖에 없다. 그쵸? 그럼 이건 맞게 놨고. 아니, 친구야. 어디까지 가니? 너 정말 활동력이 좋구나. 여기 아니지. 천지의 원. 하늘과 땅. 대충 그런 뜻이겠지 뭐. 아니다. 뭘 던져. 확실한 게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끝. 문 열어. 상당히 시시한데? 근데 아 있지 놀래라. 그치 보물상자가 없어서 말이 안되지. 하나 더 놓을 수 있구나. 근데 잠시만요, 이거 하나 더 놓는 건 어딘데? 위치가? 어? 와우. 야 무슨 존윅이냐? 무슨 존윅이야? 세상에. 이런 건 생각 못했습니다. 아 아이 맥스 물약은 뭐 두면 언젠가 또 쓰겠지. 이러면 시작의 대지에 있는 건 됐고, 그 다음 거. 여기 마요이도 먹었지 내가. 먹었네. 다음은 여기 있는 건데 공글산. 저거는 동굴까지 갔었는데 왜 내가 안 먹었지?
이해를 못하겠네? 뭐지? 여기 북 치는 소리 듣기 좋아. 궁글산 정확한 위치가 빨간색으로 가면 되네. 어? 카쿠다가 되게 많다? 들어와. 얘들아, 날개는 안 주고 눈알만 주면 어떡해 임마. 아, 니들한테 필요한 건 날갠데? 이런 이씨. 근데 여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설마 궁굴산에 동굴에서 사당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걸 발견을 못한 건가? 솔직히 그게 가장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녀보자. 동굴산의 동굴은 진짜 옛날에 갔던 것 같은데. 아이. 또 있어, 이씨. 근데 그때도 이 소리를 들었었을 텐데 내가 그냥 무시하고 간 거야? 근데 무시하고 갈 만하긴 했다. 다시 봐도 미쳤다 여기. 저쪽을 안 뚫은 거네. 여기 좀 과하긴 했어. 누나, 막타 치자 가서. 조준 이후의 사당. 튜토리얼이야 또? 아 세상에. 아니구나, 그냥 맨몸 전투네. 오케이, 차라리 이게 낫지. 쌤들 하이요.
아파요. 잘못 눌렀어. 아니, 그 뭐하니 나. 아이. 뭐야, 없네? 너 대장이네? 안녕? 폭탄. 가서 끝내 볼까요? 아이. 없네. 친구야, 하이. 요런 식으로 뛰는 게 좀 더 뭐랄까 그 쪼랩 스크랩빌드로 전투하는 맛이 나서 재밌긴 해. 지금은 너무 딱 뭔가 체제가 갖춰진 느낌이고 저 시절이 저 느낌이 좀 재밌긴 했어. 지금은 이제 활용의 머리라던가 이런 걸로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잘 안 쓰게 되잖아. 활용의 머리 같은 거 박을 바에야? 그 뭐지? 실버 리젤포스 뿔 같은 거 박는 게 훨씬 더 세고. 그러니까 활용의 머리 같은 거를 지금도 쓰려면 쓰겠지만 딜이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적들이 약하기라도 하면 그냥 그런 거 쓰면서 놀겠는데. 어쨌든 여기 거 클리어. 그 다음에 여기 추낙지방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건 지금 말고 일단은 저쪽에 있는 거는 대체 왜 안 보고 갔을까? 이것도 조망대로 가는 게 낫겠네요. 방금 왼쪽에 노란색 뭐임? 아, 야 물열매 먹고 가자. 나 물열매 없다 야.
어? 이거 사토리 동굴 그 벚꽃인가? 맞네? 물론 지금에 와서 적어보고 찾으러 다니긴 좀 힘들겠지만. 저쪽인가 봐? 어? 어디야? 방금 나 저 코로그 그걸 봤는데? 여기구나? 뭐 코로그를 일부러 찾으러 다니진 않더라도 있는데 안 찾을 이유가 없잖아. 얘들아 걔 한 대만 쳐라 좀 빨리. 너희들은 너무 수동적이야. 잠깐만, 여기까지 왔는데 사당 띠링띠링 소리가 안 난다고? 이건 안 찾은 게 아니라 소리가 안 들려서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네 내가. 어? 여기 맞지? 이거 혹시 사당 챌린지냐? 하기 전엔 소리조차 안 나는? 그런 유형의? 일단은 어 잠시만 여기 이게 왜 있어? 사당 챌린지 맞나 보다. 태양이 눈뜰 때 하얀 문양을 칠흑으로 물들여라. 검게 물들여서 이렇게 하면 뭐가 돌아가는 거야? 하얀 문양은 뭔데? 일단 태양이 눈뜰 때가 키포인트거든요? 아잇 태양이 눈뜰 때는 아침일 것이고 그러니까 일출 시간을 말하는 것일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하얀 문양은 이것들을 말하는 걸 거고. 어? 아닌데?
이거고 여기서 어라? 안 달라붙는데요? 됐다. 이쪽은 문제가 없었는데 저쪽이 문제였네 지금. 어? 문득 든 생각. 그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당 챌린지 찾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힌트는 전부 지하랑 지상의 연결점으로 이어져 있는데, 하늘에 있는 사당은 그럼 내가 체크를 어떡하지? 하하. 어디 가서 정보 보는 거 아니면 모르겠는데 난. 정보를 봐서 총 사상 개수가 몇 개입니다. 근데 어? 내가 이만큼 비네? 그럼 모자라는 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아니면은 발견하기 어렵겠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건 클리어했고. 내가 방금 들어가기 전에 또 뭐, 아 이거 보고 싶었어. 이만큼 전부 다 저거구나 그냥. 그러면 그건 됐고. 세 개. 아 잠시만. 야 사당 챌린지에 그건 어딨냐? 아 저기구나. 일단 다음 장소로 갑시다.